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2006년 다스를 통해서 마련한 불법 자금으로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돈을 줬다고 적은 기자들의 명단까지도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예전에 전화 인터뷰만 했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독 기사를 쓰셨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육아휴직 중이시랍니다. 아, 예, 맞습니다. 기자는 육아휴직 중에도 일을 합니까? 써야죠. 아, 예, 단독인데. 단독인데 써야죠. 예, 예. 그리고 그날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구속된 네. 시점이기도 해서 네. 시기상 그날 나와야만 되는 기사였기 예. 때문에 썼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육아휴직 중에도 일하고 있는 기자들의 험한 노동의 아, 예. 현실을 좀 목도하고 계십니다. 자, KBS, YTN, 정치부장 10만 5천 원, 한국일보 정치부장 14만 원, 조선일보 40만 원, 접대비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전표를 예. 입수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예.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참 생각보다 많이들 좀 비싸게 드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전표를 확인하게 된 곳은 서울 강남의 네. 이 영포빌딩입니다. 이미 영포빌딩이요? 네, 네. 이미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네. 곳인데요. 예. 여기 지하 2층에서 네. 저희가 이 전표와 이제 금액이 담긴 그러니까 접대 명단, 접대 금액, 접대 일자 예. 그런 것들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 하고 나서 가신 거예요? 아 일단 그 이데일리 27일자 보도 보시면요, 네. 이 23일 날 검찰이 이 영포빌딩에서 각종 출금 전표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옵니다. 23일 오후인데요. 네. 영포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이 이명보, 이병모 이 구속된 구속 기소된 분인데 네. 이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은폐한 네. 예. 은폐한 상자 하나 분량의 각종 출금 전표와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네. 내용이 있는데요. 예. 이 상자 하나 분량의 출금 전표에 이제 저희가 확인한 네. 그 기자 접대 영수증 네. 전표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시점이 몇 년인가요? 2006년인 건가요? 예, 2006년 6월에 이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는데 예. 그 뒤인 8월부터 10월 사이가 이제 예. 저희가 확보했던 아. 예, 영수증 전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끝나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치 모색을 시작할 즈음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을 만난 건데 예,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측의 관계자들이 만난 겁니까? 일단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 이제 관계자들이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거기 보면 조혜진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 예, 예. 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보좌관이었고 예. 이후에 이제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하시고 국회의원까지 그렇죠. 하셨는데 예, 예. 이분이 이제 기자들을 접대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조혜진 그러니까, 의원이 접대한 대목. 예, 조혜진 의원이 이제 조혜진이라는 이름을 적고 네. 그 전표를 일종의 전표를 작성을 한 거죠. 아. 예. 쉽게 말해서 조혜진 씨가 쓴 법카 내역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지출 결의서구만요. 네, 일종의 예, 그렇게 지출 결의서로 이렇게 해서 뒤에 예. 영수증 붙이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쓴 사람은 조혜진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뭐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기자들 네 번 만났는데 총 206만 6,200원을 썼다 이런 대목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기자들을 네 번 만나는데 206만 원을 썼다고요? 예. 그리고 뭐 접대 명단에 뭐 연합뉴스,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 뭐 이런 기자들의 실명이 등장을 했고요. 네. 또 2006년 이제 10월 10일자 출금 전표 저희가 확보한 네. 거기에도 이제 역시 조혜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음흠. 역시 기자 접대 내역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접대비 액수가요. 네. 10만 원대도 있지만 그 9월 14일 날을 보면 103만 원, 그리고 9월 23일 날 접대 130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큰 것도 나옵니다. 뭐 10월 2일자를 보면요. 네.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한국일보 기자 두 명과 만나서 네. 14만 원을 쓴 다음에 뒤이어서 80만 원을 쓴 기록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1차는 20만 원,
1차는 14만 원, 14만 원, 2차는 80만 원. 2차는 80만 원. 인 것 같은데.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10월 10일에는 2차를 세게 드셨네요. 예. 10월 10일에는 이제 뭐 조선일보 권 아무개 기자랑 네. 만나서 40만 원을 네. 긁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이제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에 다 걸리는 예, 거죠. 법 위반에 해당될 정도의 접대가 오고 간 것으로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 해당 기자들 해당 언론사들 말이죠. 예. 이분들 좀 그 접촉을 좀 해보셨습니까? 전부 다 뵙지 못했고요. 네. 저희가 여기 등장하는 기자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예. 확보한 등장인물이. 예, 등장인물이 30여 명 정도고 이제 비용은 한 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예. 사실 금액의 어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얻어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대목인데 네.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뭐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네.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 저희가 좀 놀라웠던 부분은 네. 사실상 촌지를 받은 대목도 등장을 하거든요. 촌지. 예, 현찰. 그렇습니다. 예, 현찰. 예. 2006년 7월 26일인데요. 네. 동아일보 박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이런 명목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인 해외 연수 가는 기자 얘기하는 거죠? 예, 해외 연수. 가는 기자에게 잘 갔다 와라 이런 네. 격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줬다는 얘기고요. 예.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 유나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역시 100만 원을 썼다 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해 10월 4일에는 이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에게 추석 귀향비 명목, 추석 명절 잘 세고 와라 예. 그런 명목으로 추석 떡값이네요. 예, 50만 예. 원을 줬다 이렇게 예.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그 소위 촌지가 사실상의 예. 촌지가 이 주요 매체의 이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촌지 불법이거든요. 네, 사이비 기자들 촌지 받고 기사 쓰는 사람들 엄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신고센터도 있고 그런데요. 그 유력 언론의 정치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네. 이걸 받은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연수 격려차 동아일보 뭐 이런 기자들한테 직접 연락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연락해봤는데요. 확인하...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끊으셨어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너무 착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미디어 기자인데. 아, 예, 좀 더 뭐 선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 다 현직에 계시죠? 예. 다 현재 계시고요. 지금 뭐 하십니까, 이분들? 정치부장 거쳐서 논설위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네. 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런 앵커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뉴스 채널 종편에서 뉴스 앵커로도 예. 활약을 하시는군요, 끊임없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반성할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제일 궁금한 것은 어쨌든 예. 앞서 이제 정철훈 기자께서 얻어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얻어먹기도 하고 얻어쓰기도 한 거거든요. 촌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접대를 받은 언론인들이 기사를 어떻게 썼을까? 특히 이제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 있을 때잖아요. 예. 2007년, 2006년, 2007년 뭐 이런 예, 이렇게 되면. 2007년 8월쯤. 네, 예, 그러면 예, 이때 경선 때 이 사람들이 BBK 당시 의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혹시 그 추적해 보셨습니까? 전부 다 추적해 볼 수는 없었는데요. 네. 상당수의 기자들이 이제 MB 쪽에 유리하게 기사를 썼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접대가 네. 이 조중동 소위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뭐 그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조중동 보수 언론의 경우는 그 이명박 후보를 되게 사실상 이제 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맞아요. 어떤 시민단체 우려가 띄우기 뭐 이런 예, 비판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제 예. MB에 치우친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이 접대를 받았던 기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고 참. 사실 그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네. 이제 뭐 댓글이 거의 만 건 가까이 달렸는데요. 기사 한 건에 대한 댓글이 만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기사에 대한 댓글이 만 건 예.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구치소로 향한 네. 그날인데 분노의 지점이 뭐였을까 예. 한번 봤습니다. 댓글들을 예. 쭉 봤더니 예.
그러니까 접대와 촌지를 통해서 이 언론 보도를 마사지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돼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10년 전에 그 이 씨의 불법 자금, 이 다스의 네. 불법 자금에 대해서 취재하고 질문했어야 하는 기자들이 사실상 그 다스로 형성한 불법 자금으로 접대를 받은 셈이거든요. 네. 이 영포빌딩에서 나온 이 전표에 그렇죠. 따르면 검찰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당시 여론을 호도했던 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론계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니고 뭐 뇌물죄 성립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김영란법 소급 적용도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참 기자 윤리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기자 윤리가 있는데 최소한 이런 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은 좀 있어야 될 텐데. 예, 기자협회 윤리강령을 보면 예. 이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 특혜 그리고 네. 편의를 거절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런 그 윤리강령이 존재한다는 게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비일비재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치인들과 언론인 간의 어떤 네. 그 결탁. 네. 네, 그 아까 영수증 우리가 봤지만 밥 먹는데 뭐 100만 원씩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명이서 100만 원을 한 끼에 쓴다. 어떤 사람은 한 달 급여일 텐데 말이죠. 이런 접대를 받고 다니는 기자들과 관련해서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요. 예. 또 하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6급 비서관 출신인 그 김유찬 씨의 진술이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기자들 성접대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96년 당시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에게 뭐 성접대했다는 예, 주장이 있었고 지난 15일이었죠. 그 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도 네. 출연해서 예. 기자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면 술을 사주는데 네. 한 달에 술값이 대략 4천만 원 이상씩 결제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96년에도 접대는 계속됐을 것이고 네. 2006년에도, 2007년에도, 그리고 당선 뒤에도 네. 그리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대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상식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이 MB 측의 이 기자 접대 내역은 네.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조혜진 의원 통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 연락이 안 닿았는데요. 네. 사실 조혜진 씨 말고도 네. 그 다른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MB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던 분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눠서 기자들을 접대를 한 것 같아요. 일종의 공보팀 차원에서. 예, 근데 네. 저희가 확보했던 거는 이제 조혜진 씨에만 국한됐던 것이었고. 예, 아 영수증이 사람, 나온 건 조혜진 예, 의원인데 예, 예, 예. 그 밖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 이제 뭐 종교계. 또는 뭐 문학계, 예. 뭐 예술계, 뭐 네. 다양한 분야에서 접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모를 현재로서는 지금 추정하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네. 뭐 조혜진 의원이 만약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뭐 먼저 좀 해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뭐 그 김유찬 씨는 1996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정철훈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은 2006년이고 예. 물론 뭐 12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 지금은 깨끗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김영란법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는 예, 뭐 당연히 깨끗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네. 이 MB정부 시절 그 MB퀴즈라고 해서 네. 막 그런 언론인 명단 같은 게 온라인에서 좀 떠돌았거든요. MB퀴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MB 정부 때 예. 청와대로 간 기자들 그리고 MB 캠프에서 뛰었던 언론인들 제 소위 이제 플리널리스트 비판을 받았던 네. 인물들인데요. MB 정부 시절의 어떤 권연유착의 상징적인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 언론인 명단들이 최근에 떠돌았던 거는 네. 결국 그 당시
그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제 오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기자 곧 기레기 이런 오명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런 그 관습 네. 매우 안 좋은 관습을 기자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김영란법에서 언론인을 이제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데 이 전표에 등장하는 기자분들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얻어먹으신 거 기억나실 텐데 좀 해외 지금, 연수 가기 예. 전에 100만 원 받은 거 안 잊어버리죠. 누가 예. 엄마가 줘도 안 잊어버려요. 친구가 줘도 안 잊어버리고요. 네, 뭐 아버지가 아직, 주셔도 안 잊어버리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좀 반성하셨으면. 네. 경찰이 조사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게 경찰 조사까지 가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네. 예, 미디어오늘이 이제 이걸 보도한 직후에 영포빌딩 2층을 지하 2층을 찾아가서 네. 이 전표와 영수증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 일종의 불법 자금 집행 내역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보도했었던 이 언론인 접대와 관련해서 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유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언론인들이 많아요. 예. 뭐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지난번에 예. 그 3분 성명 대독할 때도 보면. 쫙 쓰신 분들이 예, 뭐 전직 기자, 예, 전직 기자 이동관 수석부터 있고, 시작해서 예, 뭐 전직 기자들이 쫙 서 있었는데요. 예. 그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좀 논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인가요? 이분이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조사 거부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수사도 받겠다고 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혼란 뒤엎었다. 대통령은 거짓말하면 천벌 받는다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천벌을 자초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네. 이게 또 이 MB의 매력이니까요. 네. 내로남불이야말로 네. MB의 뭐라고요? 매력. 매력이요? 네. 아, 그분에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입니까?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적용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재호 상임 고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검찰 조사를 전면 부인하는 건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중대사이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잡범들도 하지 않는다. 거의 잡범 이하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잡범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전 대통령은 네. 좀 그 구치소 안에서 화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그 절약 정신이 강한 분인데 네. 기자들한테 이제 접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생각만큼 자기는 이제, 국밥 먹고 네, 뭐 막 이렇게 아껴 쓰고 이제 현재 모든 걸 다 남의 걸로 하고 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뭐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걸 보면 이제 본인 생각만큼 네.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네. 않아서 심경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여기 돈 받았던 분들 중에 지금 논설위원하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쓴 칼럼을 봤는데 네. MB에게 비판적인 칼럼을 쓰시더라고요. 네. 네. MB에게 네.